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제가 10월 14일 하나증권 본사에서 무료 강연회를 하니까 반도체에서 좀 기본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로 이제 전철 타고 오셔서 하나증권으로 오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급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로이터에서 한국 증시가 끝난 다음에 TSMC가 장비에 대해서 발주를 늦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장비주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 파장이 있긴 할 텐데 과연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복잡하시죠. 저도 이게 좀 지금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쭉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카펙스는 이제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걸 카펙스라고 그러죠. 건물이나 공장 설비를 사는 걸 카펙스라고 하는데, 이 카펙스가 올해 어떤 정도의 규모이길래, 이게 언론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나, 이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대체 현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나,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보면 상반기 말 기준으로 97조 999억의 가용실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용실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만의 방식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거기에다가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그거 합치면 당장 꺼집어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가용실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상반기 말 기준으로 97조 999억이라 이겁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는 얼마였냐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114조 7835억이었거든요. 이게 좀 줄었죠.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야, 97조나 이제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 재벌이잖아요. 이게 선단식 경영. 여기서 선단이라는 거는 앞서 나갔다는 선단이 아니고요. 배, 선단, 이거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12조 8924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해마다 카펙스를 몇십조를 쏟아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돈이 부족하죠. 요거 때문에, 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 이상의 돈을 긴급하게 차입했다.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연유가 지금 현금이 지금 삼성전자도 별도 기준으로는 넉넉하지가 않다. 전체 기준으로는 많지만. 그렇게 되고요. 부채가 어떻게 되냐면요. 당기 차입금이 3조 5천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뭐 작다 하더라도, 이건 연결 기준이거든요. 연결 기준이 3조 5천억밖에 안 되니까 별도 기준은 훨씬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 건전성 면으로서는. 다만, 카펙스 부분에 대해서 그 별도 기준으로 쟁여놓은 현금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상반기 영업이익이요. 1조 308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 94% 감소한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DRAM 경기하고 NAND 플래시 경기가 엉망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그렇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뭐 점수를 줄수 있다 그러면 뭐 수우 미안가에서 우 정도 줄수 있는 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연결 기준으로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죠. 7조 4908억 이게 이제 가용실탄 가지고 있는 건데 지난해 말 5조 3926억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 기준으로 돈을 왕창 끌었었거든요. 이게 10조 5213억은 뭐냐면 연결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이에요. 삼성전자 3조 원보다도 훨씬 많죠. 그룹 규모는 훨씬 작은데 돈을 왕창 끌었었습니다. 작년 말에 7조 4232억 원이었으니까 연결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돈을 땡겼죠. 회사채 발행은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서 자금을 많이 빨아들였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6조 4,727억이니까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별도 기준도 많은 차입금입니다. 이게 그렇고요.
이제 별도 기준으로요, 가액 희탄이 2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2조 2,439억 원. 그래서 최근에 이제 HBM 이슈에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온 거란 말이에요. 2조 2,439억 원. 최근에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일단 뭐, 미국의 N사에서 성금으로 1조 원 이상의 돈을 긴급하게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금 의미에서 HBM 생산해다오 이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청주 공장을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회사 말고도 뭐 HBM을 지금 긴급하게 써야 되는 미국의 서버 회사들이 돈을 지금 갖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별도 기준으로 2조 2,439억이면 정말 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도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이 6조 원이기 때문에요. 이 돈을 가지고 단기 차입금 갚기에도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탄이 단기 차입금보다 작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차입금 갚기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하여튼 SK하이닉스는 돈이 없다. 수미양가로 따지면 뭐 양이나 가 정도 되겠습니다. 진짜 할 거는 많고 회사가 뻗어날 아이템도 마련돼 있는데 일모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TSMC는요, 우리나라 그룹 행태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뭐 다양한 행태로 재벌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TSMC는 상반기 말 기준으로 63조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플러스 뭐 금융상품 투자한 거,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 투자 금액 다 해서 63조 원이더라고요. 여기서 9조 원은요 금융상품에 들어간 돈이고요. 54조 원은 진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별도 기준으로 보면 TSMC가 훨씬 많죠. 수미양가로 따지면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SMC는요, 상반기에 벌써 18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카펙스가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40조에서 50조를 올해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약간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최소 7조 원에서 8조 원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TSMC도요, 카펙스가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전망이 42조에서 47조 정도 그 사이에 집행할 거다 그러거든요. 예, 카펙스 계획만 보면 뭐 이 두 회사가 과연 아시아 1, 2위 반도체 회사답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을 계획인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카펙스 하기에 지금 돈이 되냐 이거죠. 상반기는 어떻게 이제 집행을 했을 거고요. 상반기 말 기준이니까 이 돈 가지고 이제 하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반기 하고 나서 차입금 많이 쌓여있고 현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원활하게 자금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이제 관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특단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HBM일 수밖에 없고요. 당장 HBM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려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코너에 몰리면 평상시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으로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HBM의 생산 시기를 앞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생산 시기가 HBM3E 그게 좀 앞당겨진다 이런 루머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용실탄 규모로 봤을 때 각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배수진, 벼랑크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HBM이 없었다면 정말 이 수치만 보면요,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벼랑크 전술을 사용하면서 기사회생하고 오히려 그 전 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형성했던 적이 반도체 역사상 숱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인텔도 정말 위기를 극복해서 일본의 DRAM 공세를 딛고 PC의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를 개발하면서
완전히 일어섰던 게 인텔이고요. 아마 SK 하이닉스도 HBM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공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운명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좀 속도가 느린 걸로 비춰지는데, 뭐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히 속도를 낼 거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HBM3E의 생산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앞당겨진다, 이런 루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TSMC는요, 현금이 63조 원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왜 집행을 안 하냐, 주가를 빠지는 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TSMC의 창립 초기가 대주주가 어디였냐면 필립스였어요. 그래서 TSMC의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방향들이 필립스 친화적입니다. 근데 필립스의 노광 시설이 분화돼서 나온 회사가 ASML이지 않습니까? TSMC하고 ASML은 초기부터 굉장히 친했거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이렇게 해왔는데, TSMC의 전공정 장비 수주 지연은요, ASML 장비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카펙스가요 많이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전공정을 줄이고 후공정으로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전공정 장비, 특히 ASML 장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동아시아의 반도체 주식이 쭉 빠지면 분명히 TSMC에서 엊그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코멘트를 할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줄인다 그러면 다 악재지만 지금 흐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도 다양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